첫째 주 돈이 되는 라이브 커머스 뉴스입니다. NS 홈쇼핑은 TV 홈쇼핑 생방송과 라이브 커머스인 엔나방을 동시 송출하는 TV 모바일 채팅 라이브 서비스를 24일부터 시작합니다. TV 모바일 채팅 라이브는 생방송을 시청하면서 화면 우측 상단에 있는 QR코드를 통해 모바일 라이브 커머스 채널인 엔나방으로 바로 접속해 실시간 채팅도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입니다. 또한 TV 홈쇼핑 방송과 동일한 상품에 대한 상세 설명을 제공해 상품에 대한 궁금증을 바로 해소해주고 간편 결제를 통한 상품 구매도 가능합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0일 서울 목동 행복한 백화점에서 진행된 라이브 커머스의 1일 쇼호스트로 깜짝 출연해 소상공인 상품을 소개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소상공인 민생 현장 탐방 프로그램의 첫 일정으로 이 장관은 방송 전 소상공인 대표에게 제품의 특징과 창업 뒷이야기 등의 설명을 듣고 라이브 커머스 진행 절차에 대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 장관은 연말까지 매달 전통시장이나 백년가게 등 소상공인 민생 현장을 방문해 일일 봉사활동과 같은 체험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올해 중국과 한국의 라이브 커머스 거래액이 각각 600조 원과 6조 원을 넘기며 가파른 성장세가 예상되는 가운데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라이브 커머스가 차지하는 비율이 2.2%에 불과했던 미국과 유럽에서도 점차 온라인 쇼핑이 보편화되면서 라이브 커머스가 새로운 유통 트렌드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아마존 라이브를 이용하는 인플루언서들에게 수천 달러 규모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라이브 커머스 사업에 열을 올리고 있고 백화점 체인 메이시스는 메이시스 라이브를 선보였으며 월마트도 라이브 커머스 관련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유통업계는 미국 라이브 커머스의 전망을 밝게 보고 투자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골목상권 상인들의 온라인 판로 확대를 위한 서울 베스트셀러 페스타 라이브 커머스가 7월 20일부터 8월 넷째 주까지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에 네이버 쇼핑 라이브에서 진행됩니다. 총 9개의 생활상권이 참여하고 28곳의 대표 상점이 판매하는 식품, 농수축산물, 목공예품, 인테리어 소품 등 다양한 상품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생활상권은 주민들의 생활 중심지에서 도보 10분 이내의 거리에 있는 상권이지만 프랜차이즈와 온라인 쇼핑 등에 밀려 어려움을 겪는 상인들이 스스로 상권을 살리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 곳들을 말하는데요. 이번 서울 베스트셀러 페스타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 매출 증가와 함께 주민들의 방문을 유도해 생활상권의 활력을 불어넣길 기대합니다.